구텐탁? 안녕 구린이 여러분, 저번에 구독자 애칭을 투표했었죠. 이렇게 구린이가 54%의 득표수를 기록하며 애칭으로 결정되는군요. 근데 문제는 구린이 구불이 구불리 개좋고 구좋고 다 구리다는 거예요. 구리면 좀 어떻습니까? 구수한 채널 만들고 싶습니다. 오늘 공지 영상 올리는 이유는 이제 10만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 구독자님들께 감사드리고 싶었고 현재 채널 상황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금 예전 영상들이 가끔씩 차단되고 있어요. 레지던트 이블 시리즈라던가 주토피아, 쿵푸어슬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수익 창출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허용되고 있었는데 그 저작권 대란이라고 그러죠. 유튜브 봇의 알고리즘이 좀 바뀐 것 같아요. 근데 뭐 저는 어차피 예전 리뷰한 것들이 수익 창출이 없었던 영상이라 기회 될 때마다 다시 하려고 했었거든요. 이번 기회에 본격적으로 재편집 작업에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리뷰를 허용해주던 것들이 명확한 기준 없이 갑자기 차단되니까 억울하긴 한데 반대로 요즘 수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야, 이건 무슨 경우야?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지만 참고로 저는 유튜브 경고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 기준을 명확히 알 수는 없지만 유튜브 저작권 테두리 내에서만 리뷰를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알고리즘들을 밝힐 수 없는 유튜브 입장도 이해가 가요. 이게 알려지게 되면 또 악용하는 사람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앞으로도 계속 유튜브 저작권 알고리즘은 알려지지 않고 계속 바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나는 뭐 어쩔 수 없죠. 괜히 영화 리뷰로 시작했어. 아유 힘들어. 유튜브 덕을 보고 있으니까 계속 연구하고 편집해야죠. 오펀 천사의 비밀은 8번 편집했어. 아우 아이고 힘들어. 그래서 대대적이고 적극적인 재편집을 위해서 편집자 구인 공고를 하겠습니다. 재편집이고 제가 미리 만들었던 영상을 참고로 하시는 거니까 어렵진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대본 쓰는 게 오래 걸려서 그렇지 편집 시간은 평균 3시간 정도예요.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기술적인 것보다 센스가 중요합니다. 기존에 제가 했던 편집에 약을 좀 쳐주셨으면 해요. 제 태그로 하시는 거고 제 게시글에 있는 메일 주소로 포트폴리오가 있는 유튜브 주소 건당 얼마를 원하시는지 연락처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청은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요청에 관한 댓글은 답글을 못 달아드리고 있는데 아 이거 달다 보니까 매번 똑같은 소리 하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다 확인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제 개인적인 취향의 리뷰에 요청이 많은 리뷰부터 리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북이나 인스타 메일에 남겨주시면 손해예요. 페북 인스타는 제가 검색도 못하고 자꾸 까먹더라고요. 그냥 유튜브 댓글에 편하게 남겨주시면 제가 주기적으로 정리하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적어주세요. 실시간 스트리밍은 제가 이번 달에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재편집할 게 많아져서 재편집 작업이 끝나고 시간 여유가 생기면 해보겠습니다. 업로드 날짜를 저도 정하고 싶은데 리뷰할 때마다 속도가 달라요. 그래서 저도 쉬는 날이 없습니다. 보통 저작권 허용 여부를 알아보는데 시간을 많이 들이고 있어서 이 부분은 저작권 소유주마다 기준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떻게 가늠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더라고요. 그래도 계속 연구하고 편집하다 보니까 속도도 좀 붙고 합니다. 유료 광고는 제의가 슬슬 들어오기는 하는데 이것도 시간이더라고요. 이걸 신경 쓸 시간이 별로 없어서 리뷰에 지장을 주는 광고는 받지 않을 거고요.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광고 영상을 올리지 않을 생각입니다. 아직 한 번도 올린 적은 없지만 만약 하게 되면 한 달에 한 번이면 된 것 같아요. 만약 다른 의견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변동사항이 생기면 미리 말씀드리고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번에 제가 무슨 강연 요청을 받아서 8월 1일부터 5일까지 지방 출장을 가게 됐습니다. 야 이 뭐야 구불이 강연까지 가? 제가 강연까지 다니고 할 클래스는 아닌데 기관에 추천해주시는 구독자님이 계시더라고요. 구독자님들 덕분에 강연까지 가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8월 첫째 주는 구불에게 휴가를 줬다고 생각해 주시고 사실 쉬는 게 아니죠. 벌써부터 긴장 빨고 있어요. 요즘 좀 몸도 삐걱거리고 지치긴 했어요. 몇 년 동안 쉬는 날이 없었으니까. 그래도 올해 안에는 빚을 다 갚고 떳떳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우리 구린이 여러분들도 기가 막히게 어려운 시기를 경험하셨거나 지금 그런 상황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시간은 항상 흐르고 입대하면 반드시 제대를 하듯이 저 같은 놈을 보고 기운을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계신 분들도 저한테 분에 넘치게 많고 좋으신 분들이라 앞으로 구독자 수 연연하지 않고 시청자들이 시간을 버리는 채널이 아니라 그 시간보다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는 채널 열심히 같이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못난 채널에 시간 써주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